바로바로 청담동에서 또 헤매를 어제 팩하고 잤어? 이제 오늘 엄마가 또 디데이이기 때문에 한 30년 넘게 만에 이성분하고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일단 또 여자는 외모가 스스로 마음에 들어야 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헤매 헤어 메이크업 받고 왔습니다. 좀 여성 여성스럽게. 동안 주스가 있대. 동안 주스 하나 만들어 봐라. 먹고 가. 잠깐만 레시피를. 피자. 오늘 소개팅 간다고 누구한테 얘기했어? 안 했다. 얘기 안 했어? 왜? 까일까봐? 일이 잘 돼 이야기하지.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뭐 언제는 그냥 편하게 간다더니. 엄마. 그런 거 제가 옛날에 왜 미팅할 때 마음에 들면 저는 우유를 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 전 콜라예요. 뭐 이런 거. 나랑 정할래? 청춘이가.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 청춘이지. 어때요? 마음에 들면 무슨? 오렌지 주스? 마음에 들면 오렌지 주스. 마음에 안 들면? 안 들면? 녹차. 녹차? 뜨겁게? 내가 막 그 아저씨가 보자마자 여기 펄펄 끓는 녹차 주세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막상 얼굴을 보고 나면 좀 서로 신비감이 없으니까 짝짓기 예능 보면 미리 목소리로 저 그동안 많이 지켜봐서 이런 거 좀 해줘봐. 누가 사람은 하나 정해지가 있긴 있나? 그럼 뭐. 어떤 할배가 온다 카드노. 한번 통화하세요. 목소리 한번 들어봐. 나 저놈으로 외웠어? 집착할 거야? 응? 여보세요? 네가 캐라.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하는 안선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사투리가 없으신가 보니까 서울 토박이신가 봐요. 네.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니 사투리가 좀 있으신데. 어디 사투리야? 제 어머니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해봐, 빨리. 아니, 네가 해라. 빨리 여보세요, 해봐, 빨리. 여보만 하면 어떡해. 여보세요 그래야지. 빨리. 아니 네가 해. 저희 어머니가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에서 땀이 나서 지금 숨으셨어요. 아니 나와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고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네네.